기억을 떠올리며 아르망 신부는 쉬지 않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야만족들이 모두 그렇듯이 로마인이나 우리 프랑크족과는 전혀 다른 훈족만의 특이한 전투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훈족은 하나로 무리를 지어 접근했는데 접근하면서 화살을 쏘다가 갑자기 후퇴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일정한 대형을 갖춰 전장을 누비거나 1대1로 결투까지 벌였던 유럽인에게는 생소할 뿐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 야만족들은 영토를 정복하지 않았고 식민지로 만들 생각조차 없었다. 대신 도시를 파괴하고 약탈해서 전리품을 챙겨 자기들의 진지로 돌아갔다. 하나의 도시로 제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다는 로마 정부의 판단으로 로마 제국은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 아틸라는 훈족을 이끌고 동로마 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동로마 제국이 군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군대를 양성하려면 먼저 적을 습격해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탁한 부대를 소피아 마을 회관에 보내 어떤 노획물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나이수스 도시는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목재를 생산합니다. 제재목 캠프를 전부 파괴하여 가능한 모든 목재를 확보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소문으로는 근처 어딘가에 스키타이 야만족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수스의 목재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기억납니다. 예전에 이곳에서 우리 습격대 중 여럿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성에 잡혀있는 훈족 형제들이 처형당하기 전에 구출해야 합니다. 소피아 마을 회관에 식량이 많이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드라키움을 정복했으니 포로들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템플을 건설할 만한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드리아 노플의 금광사는 약탈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채광 캠프를 전부 파괴하겠습니다. 비딘반 비딘반 티모 아무르민두 아무르민두 자자 비버서요 줄테 안칭 아무르민 누르테 자자 안칭 너무 적은 병력으로 로마인 요새를 공격하면 분명 전멸할 것입니다. 비딘반 티모 왠지 기분 나쁜 곳인데 감히 여기까지 들어오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군. 군주민 여섯 명을 우리에게 보내준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겠다. 자자 비딘반 안충 아무르민두 로마인의 금이다. 금보다 황홀하게 빛나는 금속은 없지. 팀에 비버서요. 오하충 팀오 팀에 자자 팀에 주위테 비버서요 주위테 팀에 자자 안충 자흘 아무르민두
비 벗어요. 지휘대 한층. 자크르 티모 티메 비보드고이 바릴릭친 바릴릭친 이긴 바인 아므르 민두 바릴릭친 바릴릭친 비긴 바인 쥬테 바릴릭친 바릴릭친 비긴 바인 Тиму өөр хачин заа заа Тиму захир би болгоё захир Тиму заа заа захир Тиму бэлэн байна модчин амар минь дүү бэлэн байна тиме барилгачин Тиму өөр хачин амар минь дүү модчин амар мэндүү барилгачин модчин
기지가 생겼으니 기병을 더 많이 양성하여 로마인의 공격을 막은 다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제카르, 모트충. 비든 바 말리적충 말리적충 아무르 민두 말리적충 자흐르 우르 하춘 우르 하춘 비든 반, 우르하춘, 비 볼고요. 다스르춘. 티모, 마르득춘. 비든 반 자흐르
Ekeru, Mary Jepson. Amor Mindu, Mary Jepson. Building by.이렇게 선물을 보내주다니 고맙고, 북쪽 빈타로 가면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베징, 우츠트게이. 샬 선수. 로마의 도시 나이수스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훈족이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아틸라와 교섭할 로마 사절단은 도시 외곽 강가에 캠프를 쳐야만 했다. 강둑에는 사람의 해골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해서 누구도 도시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머지않아 유럽의 다른 도시들도 이러한 운명을 맞이할 참이었다. 로마 사절단은 아틸라를 암살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하지만 음모가 아틸라에게 발각되었고 암살자가 암살의 대가로 받은 금을 자루에 담아 암살자의 몸에 묶어서 로마 황제에게 돌려보냈다. 이에 동로마 제국은 상당히 겁을 먹었다. 그래서 훈족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공물을 바치기 시작했다.